시민들의 후원으로 촬영이 끝난 영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소설로도 출간됐습니다. 80년 5월을 겪은 소시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담담하게 그렸는데요. 소설을 쓰신 이완한 작가님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소설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민 개그우먼인 희수가 1980년대에 의문사한 아버지 철수와 그다음에 그 5월 현장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엄마 이 두 사람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. 또 이제 가족 화해의 어떤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임을 위한 행진곡이 10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잖아요. 네. 영화를 소설화할 때 좀 더 신경 쓰셨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거를 그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그때 중심이 되셨던 분들, 광주 시민들 이런 분들의 어떤 소시민들의 삶 거기 그 자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네. 5.18 당시 상황을 담은 이야기를 쓰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법도 합니다. 네.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제가 1980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. 그래서 내용이나 역사적 의미나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작가로서 글을 쓰면서 일종의 부채감? 네.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. 네, 당시에 5학년이셨다고 하셨어요. 네.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. 네. 이런 영화나 소설화 같은 경우가 당시 5월의 기억을 조금 더 함께 기억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. 네. 시민들과 더 공유하기 위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? 7월 17일 월요일에 아시아문화전당 그러니까 그 구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네. 저희가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네. 처음에 그 집필을 어떻게 제안을 받게 되셨어요? 저희가 박희복 감독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었고요. 제 소설 이제 다 읽어보시고 네. 그런 장면들 보시고 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. 네.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. 예. 상당히 줄거리가 독특합니다.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네.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네. 말씀을 해주시죠. 1980년하고 1980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2017년에 그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실제 뭐 1980년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문학적으로 새롭게 네.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소설 님을 위한 행진곡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? 좀 아쉽습니다. 지금 현재는 알라딘,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고요. 출판사가 광주인데, 대중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아서, 네. 온라인 서점 이용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. 네, 대형 서점에서도 빨리 만나봤으면 네. 좋겠네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